이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너무 잘 먹잖아요. 목사님들 다 교인들이 식사 초대하고 그러면 뭐 고깃집이고 뭐 횟집이고 그런 거죠. 그 언니는 대장암 걸려가지고 완전히 다 낫고 지금 한 20년째 잘 살고 있어요. 자,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뭐 이런 이 알레르기성 질병은 왜 생기냐? 이 알레르기라는 말은 본래 과잉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나는 그 사람 만나면 알러지가 있어 그러잖아. 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 잘 하고 뭐 별 문제 없이 대화하고 그런데 난 막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뭐예요? 아 올라 그래. 이런 과잉 반응. 그래서 우리 몸도 과잉 반응을 합니다. 마음에도 과잉 반응이 있고 이 심리적으로 과잉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과잉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해심이 깊고 사랑이 많으면 상대방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그냥 포용이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 진선미, 그 사랑, 영적 에너지가 강하면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포용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가 약하면 심리적으로도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이제 그런 상대방에 대한 이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그 영적 에너지가 강하면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고 포용이 된다. 그런데 우리 몸의 과잉 반응은 뭐가 약할 때 나올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뉴스타트 강의를 이렇게 들어봐도 면역력이라고 해서 영적 에너지와 동떨어진 건 아니죠.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유전자가 켜지고 그렇죠.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결국은 모든 문제가 영적 에너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몸의 알레르기는 이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즉 T세포 안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 이런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꺼진 상태예요. 유전자가 꺼진 상태는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기분 나쁜,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게 많고 짜증나는 게 많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맨날 말만 하면 아이 짜증나 그런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짜증나 그러면 별로 짜증도 안 나는데 짜증나 그래요. 많은 여성들이. 근데 짜증나 그러고 나면 또 짜증이 나. 그걸 저는 자기 최면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최면에 거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돼.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절을 할수 있는 조절 능력. 그 조절 능력이 영적 에너지고, 그 영적 에너지는 바로 성령, 정신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정신력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면역력이 약하면 우리 몸에 이제 심리적 반응도 심리적 반응이지만 우리 몸이 예민하게 반응해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말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반응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과잉 반응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몸이 체온이 이렇게 떨어지면 재채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 왜 그럴까? 재채기는 완전히 과잉 반응입니다. 이래 버리도 되고 또 코를 살짝 풀어도 되고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떻게 돼요? 나와 아시겠죠? 꽤치 할 때 그 재채기 할 때 그 기분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덥다는 기분이에요? 차다는 기분이에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춥다, 뭐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갑자기 어떻게, 재채기 나와요. 재채기는 확실히 과잉 반응입니다. 그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 재채기도 일종의 알레르기성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몸이 차지면, 다시 말해서 체온이 떨어지면 그렇게 과잉 반응이 나올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면 아무리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우리 몸은 이 체온을 일정하게 36도와 37도 사이에서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어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추운데 얇은 옷만 입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면역력이 좋아도 감기에 걸려요. 감기에 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막 번식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기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코 속, 목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염증을 일으키죠. 자, 그러면 왜 체온이 떨어지면 그러냐? 체온이 떨어지면 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면역력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이라도 체온은 이거는 못 말립니다. 아시죠?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찬물에 빠져서 뭐가 오면 저체온증이라고. 저체온증은 35도 아래만 내려가도 참 1도 차이에요. 그렇죠? 36도가 정상인데, 그래서 35.8도, 35.4도. 이렇게 하면 저체온증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체온이 이렇게 떨어지면, 체온, 온이란 게 뭐예요? 열이에요, 열. 열도 뭐예요? 에너지예요. 열도 전기 에너지예요. 그 열 에너지는 이제 그 우리가 전자파 얘기를 할 때
가시광선이 있고 가시광선보다 더 빠른 주파수는 무슨 선? 자외선. 네, 자외선. 그런데 가시광선보다 조금 약한 주파수는 적외선이라고. 그 적외선은 자외선도 눈에 보이지 않고 색깔이 없고 적외선도 색깔이 없지만 적외선은 열로서 느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열로서 항상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6도 이하로 떨어져서 좀 내려가면 여러분 그 우리 식당 들어갈 때 이거 할 때는 뭐 주로 35.5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손이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예. 손은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열이 많이 나가서 여기는 체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체온 잴 때 어디 째요? 겨드랑이나 입 안이나 열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그 체온이 진짜 체온이죠.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항문에도 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체온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열이 부족한 거예요. 열이 부족하다는 말은 적외선이라는 전자파가 어떻게 떨어져 때 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생체 전자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전자들이 잘 작동을 유전자는 철저히 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뭐예요? 유전자가 영향을 받는 거. 생체 전자파죠. 열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전기적 에너지가 생체 전자파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자 반응이 왕성할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죠. 그래서 유전자가 약하게 반응을 하면 유전자가 잘 안 켜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죽이는 T세포 속에 있는 이 에너지, 이 유전자, 바이러스 죽인 물질 생산 이 유전자가 꺼지면 바이러스는 못 죽여요. 추운 동안은. 예. 그러면 이제 감기가 걸려. 그래서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어떻게? 예. 땀을 푹 흘리고, 땀이 날 정도로 체온을 올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기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푹 쉬고 물 푹 마시고 그래서 체온을 잘 유지해주고 물이 필요하고 그러면 감기가 떨어진다. 그 말은 다시 유전자가 어떻게 체온이 올라와서 생체 전자파의 에너지가 더 강해지니까 유전자가 다시 제대로 작동하면 우리 몸 속에 들어왔던 그 감기 바이러스를 다 죽이고 나면 감기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감이나 이런 감기에 걸리면 이제 내가 체온을 잘못해서 내 체온을 저체온으로 만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감기 바이러스 들어와서 감기에 걸리면, 여러분, 이제 체온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올려줘. 그 체온을 올려야 체온이 떨어져서 약해진 T세포들이 바이러스를 더잘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T세포들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T세포 안에 또 어떤 유전자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체온이 떨어졌을 경우에 체온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소위, 파이렉신, 예. 네. 파이렉신. 혹은 파이로젠. 똑같은 물질이에요. 파이로젠. 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두셨어. 그래서 이 바이러스하고 싸우려면, 바이러스도 열을 어떻게 싫어해. 그렇죠. 바이러스는 추운 거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T세포에서 이런 파이렉신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러면 열이 올라가. 그리고, 또 어떤 물질이 생산되냐 하면, 나를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 뭐 일한 것도 없는데, 간밤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침에 깨면 피곤해야 안 해요? 피곤해. 직장에 가기 싫어. 출근하기 싫어. 그건 왜 그럴까? 쉬게 하려고. 그래서 T세포에는 미리 이 창조주가 다 독감에 걸렸을 경우에 어떻게 독감을 쉽게 날 수 있도록 다 해놨다고. 그래서 이제 열이 나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쑤셔. 그렇죠. 쑤셔. 그래야 집에서 어떻게 이불 뒤집어 쓰고 푹 쉬지. 그래 놓으면 열을 내고, 쉬고, 휴식하고, 그러면 이제 T세포가 그 열 때문에 약해진 바이러스를 어떻게 공격을 해서 빨리 죽일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냐고 하면, 감기약 사러 가. 감기약이 뭐게? 자, 감기는 뭐 때문에 걸린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진짜 감기약이 있다면 그 감기약이 뭐 해야 되는 약이에요?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라 해야 돼.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란 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 없게?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유전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그릴 때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껍질이고,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열어보면 그 속에 유전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라면 무슨 약이에요? 유전자 죽이는 약이에요. 유전자 죽이는 약은 뭐예요? 정상세포들 죽이는 약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만 골라서 죽이는 약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만 골라서 죽이는 약은 누가 생산해내게? T세포가 생산.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T세포에는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착 생산하면 바이러스만 깨끗이 죽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 하나님이 T세포를 시켜서 생산해내는 항암물질, 항암제도. 절대로 정상세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약국이 최고고 하나님이라는 의사가 최고죠. 그래서 여러분은 최고 의사를 지금
만나서 치료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최고 의사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경 보면 나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이 마음의 포용력도 강해지고, 예, 예. 그래서 그 포용력이란 것이 결국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할 때는 꼴보기 싫어,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러나 사랑이 영적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그 영적 에너지는 결국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 그 사랑 자체가 영적 에너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가 진, 선, 미에 있는 에너지죠. 딱, 이게, 여러분이 딱, 이게, 이론은요, 이 뉴 스타트의 이론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쑤시고 피곤하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일하러 안 가. 일하러 가면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못 쉬잖아. 근데 이제 약국에 가서 감기약 달라면 바이러스 죽이는 약 없어요. 안 주고 무슨 약 주게? 해열제, 진통제. 그럼 안 쑤셔. 열도 올라갔는데 떨어져. 그러면 열 떨어지고 안 쑤시니까 아이고 감기약이 역시 잘 듣네. 웃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식하게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감기약이란 건 없어. 제가 의사로서 이런 근본적인 원리 면에서 이 치료를 생각할 때 이거를 저는 도저히 이게 그래서 그 약이 T세포를 억제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떨어질 독감이 뭐예요? 한 달을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게 참 답답해요. 그래서 모든 약은 다 어느 면에서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증세를 완화시키면서 반드시 다른 면, 반대편에는 뭐예요? 부작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그 T 세포 안에 넣어두신 그 프로그램 유전자대로 독감 바이러스가 탁 들어왔을 때 열을 내고 그렇죠. 피곤하게 만들어서 쉬게 하고 자꾸 잠자고 싶어. 그래서 푹 쉬면서 싸우려고. 그 작전 계획을 우리가 감기약이라는 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 작전 계획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뭐예요?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에 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막 몸살이 나서 막 낫지를 않고 막 맨날 피곤하고 막 질질 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감 걸면 요즘 막 한 두 달도 갑니다.
그래서 와, 쉬어져야 돼. 그래서 뉴스타트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휴식. 그래서 건강식. 물, 충분한 물을 마시고. 이게 다 그 물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이게 유전자가 더 빨리 잘 생기를 받아서 잘 반응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적인 기본 여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감기 얘기요. 그래서 이제 체온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약해지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아주 예민해집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은 뭐 깡패 나부랭이가 와서 좀 건드리고 해도 어떻게 화내지 않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은 어떻게 과잉 반응을 해. 예. 그 약한 개가 개도 뭐요? 겁이 많은 개가 많이 지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약하면 할 수 없이 과잉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채기를 한다. 이것도 뭐예요? 야,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면역력이 약해졌구나. 지금 바깥에서 뭐예요? 이 공기 속에 박테리아나 이런 게 지금 들어오면 안 돼. 바이러스나. 그러니까 팍 하고 재채기를 해서 쫓아내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 이제 눈물, 콧물, 이제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눈에도 외부와 눈은 직접 이렇게 접촉하고 있으니까 그 공기 중에 있는 먼지나 박테리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줄줄 나고 이제 이런 상태를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꼭 같은 현상이 어디에 나오면 기관지. 왜냐하면 그것을 기관지 천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식 환자들은 조금만 먼지가 있고 공기가 안 좋아도 자꾸 기침을 해요. 네. 건강한 사람은 기침 안 해요. 왜? 공기 중에 있는 나쁜 거 들어오려면 들어와. 들어오면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나쁜 거 골라가지고 어떻게 다 T세포들이 죽여버릴 테니까. 걱정 없어. 그러면 과잉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T세포가 아주 약해지면, 이제 이 기관지까지 가서, 여기서도 이제 빨리 막 이제 가래가 나오고, 왜? 끈적끈적한 거, 끈적끈적한 그 가래, 점액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생산해야, 기도에, 기관지, 그, 표면에 붙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을 어떻게 다 끈적끈적해서 뱉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는 것은 다 우리 몸을 위한 좋은 반응이에요. 그러면 또 기침하지 말라고 또 기침약 먹네? 이게 참, 그러니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증세는 좋아져. 그러나 그 병 자체는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알레르기성 질병 천식이나 이런 게 나으려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으려면 뭐가 강해져야 돼? 면역력이 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질병도 다 유전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길은 뉴스타트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증세 치료를 하는 그
의학, 제가 배운 의학으로는 각 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암 치료하고 뭐 전식 치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달라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증세만 치료하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나 원인, 유전자의 문제를 고치는 것은 다 꼭 같은 거예요.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 보면, 이제 피부가 막 가렵고 그렇죠. 뭐, 옷 올랐다. 뭐, 이런 게 다 알러지, 알레르기성인데. 그런 피부염도 결국은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알레르기성 질병은 뭐만 강해지면 돼요. 네, 면역력만 강해지면 저절로 없어져요. 저도 전식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미국 가서 한국서는 전 옛날부터 몸이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병이 참 많았어요. 많은데 미국 가서 드디어 전식마저 걸렸어요. 아마 미국 가서 면역력이 톡톡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미국 가서 우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의사 시험에 합격하면 미국 병원에 인턴으로 갈 수 있었어. 네. 그때는 미국 가는 의사 그러면 줄 섰어요. 그래가지고 줄 쫙 서면 다음 골라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가는 의사 폼 잡았죠. 근데 이제 미국에 그 당시에 그때가 1970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야. 그때 뭐 영어를 할 줄 아나? 영어 할 줄 몰라. 그냥 뭐 그래서 할 줄 모르는 영어를 어떻게 해? 공부를 하고 미국 가서 미국 사람이 하는 영어는 따라 들을 수도 없고 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인턴 생활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인턴 생활하면 뭐 사흘 만에 하룻밤씩도 밤을 새워야 돼. 병원에 이제 다 구전 일인 인턴들이 다 하니까. 그러면서 몸이 더 약해진 것 같아.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아이, 전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전식이 왔다. 그러면, 전식이 탁 오면 숨쉬기가 힘들어.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바깥 공기 중에는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겁내기 때문에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기도가 수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숨을 들이쉬긴 들으셨는데, 이 수축된 좁아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코도 정상적일 때는 우리가 코로 숨쉬면, 조용히 숨 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감기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 코 안이 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는 거예요. 소리가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기도도 좁아지면 기관지가 수축이 좁아지면 숨을 내쉴 때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이런 소리가 나. 제가 천식 다 알아봐서 소리 잘 내요, 지금도. 이런 소리. 아, 옆에 앉아서 내가 들어도 참 흉측한 소리 있죠.
근데 막 그때는 막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야. 자, 그게 다 나를 내 자신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나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나쁜 거 들어오면 안 되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그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지 천식에 먹는 약이 뭐게?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기관지가 나를 보호하려고. 자, 여러분, 독감 걸렸을 때도 바이러스를 빨리 죽여서 감기 빨리 떨어지려고 열이 나고 쑤시고 막 잠이 오고 피곤하고 그런 거를 그냥 약 먹고 다 없애버리고 괜찮아, 괜찮아. 약 먹었더니 괜찮은데? 그러면 면역력만 더 약해지죠. 그렇죠. 그 이제 천식도 마찬가지죠. 기관지 확장제. 또는 이제 그 기관지를 수축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면역을, 그러니까 결국 기관지를 수축시키고 막 가렵고 이런 것도 다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그런 물질을 생산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반응을 못하도록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물질. 그걸 뭐라 그래요? 면역억제제. 제일 흔한 면역억제제를 스테로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관지 확장제에다가 스테로이드에다가. 그 아무리 해봐요. 그 순간, 그거 쓰고 나면 한 30분, 1시간? 괜찮다가 또 뭐예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면역력만 강해지면 과잉 보호 반응을 어떻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어. 든든해지면 어떻게 조용해져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숨이 막히고 기침이 많이 나고 그래 너무 괴롭다 그러면 그런 약을 조금 증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면 뭐 잠깐씩 해도 되지만 그거 한다고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시켜야 돼. 면역력 강화시키면 이제는 과잉 반응을 해야 될 필요가 어떻게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완전히 천식은 바이바이. 그러면서 이제 뉴스타트 와서 자 음식도 건강식으로 하고 물도 마시고 아침에 스트레칭도 하고 이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아 이제 그 이렇게 우리 몸에 대한 유전자에 대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뭐야 지배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우리 충분히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그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더 깊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T세포 유전자들이 다 켜지고, 그렇죠. 영적 에너지로 켜지고,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과잉 반응을 해야 될 필요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깨끗이 완치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질병은 유전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생기를 받고 그렇죠. 영적 에너지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활 습관 그렇죠. 생활 습관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주면 그래서 생활 습관과
그 생기는 항상 같이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유전자는 회복될 수밖에 없고, 유전자가 회복되면 T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고, T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면역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암도, 천식도, 아토피성 피부염도, 알레르기성 비염도 완전히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마디로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대박이구나. 정말 이제 내가 낳는 길로 들어섰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 그래서 자, 진짜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래서 힘내시고 꼭 암이라는 호랑이를 어떻게 물리친다? 정신을 차려서 물리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